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플로이드 로즈 타입. 플로이드 로즈 타입 기타의 스트링 교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통 줄이 하나가 끊어졌을 때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그냥 줄만 교체하시면 되는데, 자, 여섯 개가 다 교체할 경우 거기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우에는 제가 여섯 개의 줄 모두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이드 타입은 더블 락킹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을 다 빼실 때는 꼭 락킹을 다 풀어 주셔야 돼요. 먼저 너트, 락킹 너트에서 육각렌치 이용하셔서 락킹 너트를 먼저 제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플로이드 로즈는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브릿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줄을 다 풀어버리면은 브릿지가 바닥으로 주저앉게 돼 버리죠. 그걸 살짝 방지하기 위해서 브릿지 밑에 이런 천이나 수건 같은 거를 암을 이용해서 들어주셔서 끼워서 수평으로 고정을 먼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튜닝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고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줄을 느슨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끊어주시고요. 다치지 않게 줄을 잘 풀어주시고요. 브릿지 부분에서도 블락을 쥐고 있는 요 너트 부분을 뒤에 있는 스크류를 풀어서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줄이 빠져버리니까. 다 빠져버립니다. 블락 교체하실 때 여기 안에 있는 플로이드 로즈 셀 블락 이탈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살짝 걸쳐 있는 거라서 잘못해서 이렇게 뒤집거나 그러면 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분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다리오에서 나온 슈퍼라이트 게이지로. 보통 대부분 줄을 보시면은 이렇게 볼 엔드라고 저희가 보통 그런데요. 볼 엔드라고 이 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로이드 로즈 같은 경우는 더블 락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볼을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셔서 그냥 쓰시면 돼요. 끝에를 자르셔서 너무 끝에 자르시면 안 되고 그 감겨 있는 요 와운드 부분이 시작되는 점. 끝에를 끝부분이 나오도록 자르셔서 처음처럼 렌치로 블럭을 조여주시면 줄이 안 빠집니다. 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줄도 마찬가지로 끼워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끼우시면 이 안에 있는 블럭이 쪼여질 수가 있어요. 항상 적당한 조절, 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블럭이 깨지지 않게. 생각보다 더 쉽게 깨진답니다, 이게. 자, 브릿지에 여섯 개 줄을 다 장착했습니다. 다음 헤드머신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헤드머신에 줄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플로이드 로즈 같은 타입의 기타의 경우는 요 앞에 헤드머신에 줄을 많이 안 감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락킹이 줄을 한번 꽉 물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냥 살짝만 감으셔도 한 바퀴도 상관없습니다. 살짝만 감으셔도 충분히 튜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아까 스트라토캐스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텐션바가 걸리네요. 자, 텐션바를 세워주고 살짝만 뒤로 빼고 이 자리에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줄 모두 다 지금 끼워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서 길게 삐져나와 있는 줄을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짧게 잘라주세요. 네, 지금까지 플로이드 로즈 줄 가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요 플로이드 로즈 기타 튜닝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보여드린 레스폴이랑 스트라토캐스터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스폴, 스트라토캐스터, 플로이드 로즈 타입 줄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려우시겠지만 몇번 따라 해보시다 보면은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규현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